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화장품 업종 담당하시는 조소정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이 뭐 이틀 연속 급락을 하고 딱히 뭐 보이는 업종도 없고, 예. 근데 그래도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선도 있고 주가도 괜찮은 종목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모시게 됐는데. 마침 맞게 또 아주 야심찬 리포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리포트 쓰신 거 거의 오랜만이죠? 아, 그쵸, 그쵸. 예, 이거 뭐 거의 100쪽짜리인가? 예, 네, 거의 맞아요. 예, 100페이지짜리 리포트가 있어서 고생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MG가 픽한 올해의 화장품. 뭐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 MG에 그 꽂히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무래도 저희 같이 작성한 이제 위원님들 다 저희 MZ세대. 오, 저희 리서치 센터 그러네요. 막내들끼리 이제 오, 야심차게 준비한 리포트입니다. 혹시 세 분이 뭐 친하세요? 네, 친합니다. 오, 친하세요? 물어봤을 때 친하다고 하면 진짜 친한 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조소정 연구원과 김지연 연구원, 황현정 연구원이 또 합심해서 만든 리포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대표로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꿀 정보들 한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화장품주는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요즘 주가 동향이 어떻습니까? 아, 저희 이제 화장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기존의 중국 영향력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는 미국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비중이 큰 업체들 혹은 이제 미국 사업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OEM 업체들이 주가 어퍼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도 이제 많이 좋은 편이었고요. 코스메카나 이제 CNC 같이 이제 미국향 물량이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도 미국향 수주 성장세가 견조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맥스나 이제 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법인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제 미국 사업 적자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4개 업체 모두 하반기에 모두 인디 브랜드 고객사 중심으로 영업망을 넓혀가면서 실적 흐름이 계속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옛날에는 화장품주 얘기하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리고 중국 소비 뭐 이렇게 엮었었는데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인디 브랜드가 인기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OEM 업체들이 또 이렇게 힘을 좀낼수 있어서 이런 포인트들을 이미 다 서머리를 쫙 해주셔서 뭐 여기서 끝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 안에서 또 종목들 이것저것 또 보고 계시는 것들이 있겠죠.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런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포인트들에 주목을 하셨나요? 이제 팬데믹 전후로 나타난 변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모바일 쇼핑 증가, 그두 번째는 온라인 외상 거래 BNPL 서비스의 결제 비중 증가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이제 스마트폰 결제를 포함한 모바일 쇼핑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어린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제 좀 비중이 높았던 모바일 결제가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모바일 거치면서 전 연령대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외상 거래 BNPL의 결제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는 적은 금액에 대한 구매에도 대금 결제를 연기하는 현상이 잦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결국 향후에는 경기를 우려하는 심리가 이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BNP 특히 BNPL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 절차 그리고 신용 심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학생, 주부, 파트타이머 등 이제 신용도가 낮은 세대들에게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 따라서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이용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에 아마존이나 애플 등빅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 향후에 대출 신용카드 이용 여건이 더욱더 타이트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MZ세대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 소비를 이끌어내고 잠재적 신규 이용자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쇼핑이 일단 늘어났고요. 두 번째가 온라인 BNPL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Buy Now Pay Later잖아요. 네. 지금 사고 나중에 돈 내는 쪽으로 이렇게 MZ세대가 아무래도 좀 뭐 돈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긁는다는 거죠. 일단 긁고 나중에 내는 쪽으로 하는 건데 그 실제로 MZ세대라고 하셨으니까 많이 그렇게 하시나요? 좀 많이 긁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긁고 보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증권사 다니시면, 예, 연봉도 뭐 나쁘지 않으실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 트렌드 자체가 확실히 좀 MZ세대 나이대가 낮아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화장품 시장 안에서, 특히 미국 화장품 시장 안에서 MZ소비의 트렌드가 특징들이 좀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들인가요? 네, 총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가지. 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화장품 시장 내 MZ 소비 트렌드를 총 네 가지로 이제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성비와 가치 소비를 중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을 선호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SNS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제 미국 MZ 세대는 가성비와 가치 소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MZ 세대는 화장품 구매 의사에 있어서 가격을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가성비 좋은 매스 시장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중시한 상품에 있어서는 가격대 상관 없이 지불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얼다뷰티 실적 발표에서도 이렇게 가성비나 가치 소비 선호 트렌드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소비 선호 트렌드인데요. 미국 MZ세대는 이제 온라인 화장품 구매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이 온라인 화장품 구매의 경우 최저가 쇼핑 그리고 다양한 라인업 편의성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 이제 메인 화장품 소비 채널로서 이제 온라인 소비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SNS 영향력 확대입니다. 미국 MZ세대의 경우 이제 화장품 제품 정보를 SNS 플랫폼으로 검색하고 구매하는 소비 행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품 평가 사용 후기에 있어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SNS는 이제 MZ세대의 새로운 시장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기존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색조 비중이 크고 기초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이제 스킨케어 제품의 성장률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 상태별 관리에 대한 니즈가 전반적으로 이제 세분화가 되면서 기능성 더마 제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 얘기해 주셨네요. 가성비, 온라인, SNS, 스킨케어. 근데 스킨케어 내용 중에 소제목으로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가 있던데 이거 누가 쓰신 겁니까? 이제 황현정 연구원. 그렇군요. 그분은 연배가 좀 있으신가 봐요. 그거는 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그런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G는 아니지만 M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SNS에서 막 뭐 보다 보면은 뭐 물론 저는 화장품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하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이런 게 너무 많이 떠서 그런 거는 쓸 땐 써요. 쓸 땐 쓰는데 대신에 이제 필수품이라고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가성비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당장 어제 올리브영에 갔었는데 내가 쓰던
수분크림을 쓸까 1+1을 살까 하다가 1+1을 그냥 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양극화되는 소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온라인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킨케어까지 이렇게 네 가지 미국의 화장품 시장 내 포인트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OEM 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OEM 업체들이 많이 만들어주나 봐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인디 브랜드 트렌드가 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업체들의 생산과 R&D를 책임지고 있는 국내 OEM사 수혜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소비 트렌드 영향으로 당분간 인디 브랜드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젠지 소비 보고서나 미국판 올리브영 얼타 뷰티 내 상위권 브랜드로 이제 인디 브랜드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 상장사들의 북미 매출을 살펴보았을 때도 글로벌 브랜드사 매출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인디 뷰티 업체들의 성장률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당분간 인디 브랜드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혜 시나리오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 북미 인디 시장 자체가 아웃퍼폼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으로 수출 생산하고 있는 OEM 업체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인디 트렌드 지속으로 이제 국내 브랜드사의 비중국향 수출 증가에 따른 이제 국내 OEM사의 수혜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확실하게 패러다임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TV 광고 보면서 뭐 개구리 뛰어다니고 그런 화장품 광고 보면서 아 저게 좋은 광고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샀었는데 어머님들이. 근데 요즘에는 다 SNS로 광고가 집중되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졌고 실제로 저도 그 인플루언서들이 만드는 옷이나 이런 거를 너무 잘 만들었다 싶을 때는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장품도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제 또 뭐 김민수 대표님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로는 뭐 셀레나 고메즈 이런 분들이 화장품을 런칭해서 이게 또 잘 되고 있다더라 하던데 사실인가요?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종목을 뭐 연구원님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는 없다면 연구원님이 보시는 화장품 유튜버 같은 거 있습니까? 저요? 저 많이 봅니다. 그치? 재밌는 거 있나요? 유용하거나 재밌는 거? 제가 여기서 언급하면은 이제 홍보가 돼버릴 그런가? 것 같아서 유명하신 분들 많이 보세요 그러면? 네. SNS 그 인스타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 많이 보고. 아 유튜브로. 인스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실제로 인디 브랜드를 많이 만드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자기 브랜드 런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OEM사들도 이제 좀 B2B로 그렇게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이제 자체 화장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영업망을 계속 넓혀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진짜 조금만 더 그 유력한 분들이 말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런 데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이러면 진짜 홍보가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빨리 유명해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저도 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말씀드린 대로 패러다임과 트렌드가 확실하게 좀 바뀌었다는 거. 예,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시장에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화장품 업종 투자 전략을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 OEM 산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OEM 비중 확대.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두 가지 수혜 시나리오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국내와 북미에서 사업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도 관심 종목으로 제시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만 최선호 주로 제시드렸고 네. 관심 종목으로는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추천드렸습니다.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만이나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현지 공장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디 브랜드 시장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맥스 같은 경우에는 LA 지역에 최근에 영업사무소 설립했고 이제 콜마도 뉴저지 R&D 영업센터를 설립했고
있고 이제 메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잉그루드랩의 영업망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인디 시장 저변으로 인디 시장 내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엔 미국 현지 공장은 없더라도 최근에 이제 미국향 수출이 약 50% 이상 정도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고 당분간 이 업체도 이제 인디 브랜드 고객사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업종 투자 전략과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들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OEM사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일단 핵심에 꽂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그 지역을 나누자면 사실 이제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중국보다는 북미, 예, 그리고 또 국내 쪽으로도 영향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인디 브랜드사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유효한 그런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 네 가지 종목이 그대로 또 들어있네요. 맞아요.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들이 이제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이번에 3분기 실적도. 네, 그렇습니다. 3분기 실적도 아무래도 계속 좋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글로벌 메스 시장 강세 덕분에 국내 법인과 미국 법인이 실적 아웃퍼폼을 보일 전망입니다. 네. 이제 국내 법인의 경우 원래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크게 늘면서 계절성이 이제 포착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탑라인 성장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미국 법인도 2분기 실적 분위기가 3분기 실적 분위기가 2분기랑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ODM 비중 확대 그리고 인디 브랜드사 이제 수주 증가 덕분에 실적 개선세가 돋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맥스의 경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 쪽 수요 부진 여파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질문에 그 유상증자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게 또 중국이랑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코스맥스는 한 가지. 예. 네, 뭐 실적은 좀 불확실성이 조금 소폭 역성장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증의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에 감자를 했다가 유증을 한 거여서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상증자보다도 결국에는 실적이 좀 더 중요한데 실적도 조금은 3분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 있어서 요 부분까지는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는 것도 결국에는 유상증자 뭐 어떻게 보면 구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것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선택지가 많이 있고 그 얘기를 다 해주셨으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탑픽을 꼽을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둘 다, 그러니까 맥스랑 콜마 다 이제 최선호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서 사실 두 업체 다 지금 뭐 북미 사업 내 인디 비중이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인디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콜마와 코스맥스 둘 다 그 중에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뛰어날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조수정 연구원과 함께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하고 키움증권이랑 백년해로에요. 매월 구독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버즈 프로,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해로.